페이스락 예제입니다. 페이스락은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 혹은 자동차에서 얼굴을 인식해서 차문을 열어준다거나 혹은 스마트폰의 잠김 장치를 풀어준다거나 하는 그런 때 그럴 때 우리 흔히 쓰이는 그런 기술이죠.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현재 왼쪽에 있는 이 얼굴 이 얼굴이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어떤 영화 배우죠. 이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의 얼굴도 이렇게 deny. 만약에 이런 얼굴일 경우에는 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지금 현재 예제는 denial이 52개, 그리고 granted가 28개. 이렇게 해서 먼저 트레이닝 한번 진행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서 이런 시스템이에요. 다른 부분은 딱히 뭐 없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커스텀에서 이렇게 우리 심플 샘플로 사용할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들 주름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트레인에 사용되지 않았던 얼굴들 트레인에 써있지 않았던 얼굴들로 해서 커스텀을 몇 개를 구성을 했습니다. 프론트 카메라로 해서 이런 스프라이트의 커스텀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Recognize Image, Custom Image 라벨에서 Granted. Granted이면은 Backdrop을 Granted 아니면은 Backdrop을 Denied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제 그 설명하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Backdrop입니다. Backdrop은 이렇게 몇 개 있나요? 여기 Scanning, Denied, Granted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현재 폰 상태이고 이 상태입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죠. 뭐 볼까요? 그냥 스페이스 키만 누르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볼까요? Locked. 이 얼굴은 인식을 못했어요. 본인이 맞긴 합니다만 아주 젊었을 때의 얼굴이죠. 그리고 이번엔 당연히 자기 얼굴이 아니니까 Locked이 됐고 그리고 역시나 젊은 시절 얼굴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Granted. 됐어요. Locked. 지금 젊은 시절 아니라 어린 시절의 얼굴이죠. 그리고 역시 Lock. Lock이에요. 그냥. 그리고 Lock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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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ock이고 이 얼굴에서만 Granted 됐죠. 그렇죠. 거기만 Granted 되고 나머지 다 Lock 됐습니다. 여기도 Lock Granted 됐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흔히 우리 쓰고 있는 얼굴 인식 얼굴을 통해서 어떤 잠금 장치를 해제할 때 집의 현관이라든가 등등을 할 때 간단하게 쓰이는 기술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쉽게 구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것도 마찬가지 트레이닝 데이터 들어가서 볼까요? 런 모델에서 보자. 트레인하고 그리고 자 트레인 됐나요? 밑에 재밌는 퀴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 퀴즈 가끔씩 나와요. 이렇게 앨리스와 밥은 둘 다 머신러닝 시스템 이걸 너무 빨리 사라져 버려요. 너무 빨리 사라져 버려서 퀴즈를 풀지도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